자, 두 번째 투자 정보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지식산업센터 소개해 드릴 건데요.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군포시 당정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자, 군포시 당정 2지구 A블럭 스마트시티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지식산업센터고요. 자, 계약 면적은 66.68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3.36제곱미터고요. 지하 2층에 지상 14층 건물로 내년 3월 달에 준공이 완료되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매가는 1억 2,10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지역 군포 당정동 같은 경우는 군포역이 있겠죠. 1호선 군포역. 군포역에서 도보 한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1, 4호선 금정역 그리고 앞으로 GTX C노선이 함께 들어오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죠. 이 부분 자체에서도 한 도보 1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고, 또 금정IC를 이용해서 수도권 어디 지역으로도 지금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 스마트시티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바로 옆으로는 경수대로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또한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그리고 과천 의왕간고속도로, 그리고 영동고속도로 등을 이용해서 물류의 요충지 개념 자체로 교통 부분 자체가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주변에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군포역 그리고 금정역을 이용해서 출퇴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요. 자, 군포 스마트시티에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위치도를 보고 계신데요. 보시는 대로 대기업들, 그리고 홈쇼핑 서비스 센터 등 여러 지금 공구에서 물류 센터 부분, 화장품, 그리고 R&D 센터까지 모두가 지금 완비되어 있는, 다 들어가 있는 현재 지금 스마트시티 내부를, 조직도를 보고 계시고요. 보시는 대로 군포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는 시티 내에 있는 당정동 지식센터 같은 경우에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물류나 또 직원들 출퇴근이 굉장히 용이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발호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1, 4호선 금정역 같은 경우는 GTX C노선이 확정됐죠.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GTX C노선이 들어가게 되면 양주 덕정부터 의정부, 창동, 광운대, 청량리를 거쳐서 서울 삼성을 거쳐서 과천, 금정, 수원까지 내려가는 획기적인 교통망 자체의 중심점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본 건물에 지금 조감도인데요. 조감도 뭐 내년 3월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한참 짓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거리, 스마트시티 내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는 실제 공사가 되어지고 있는 당정동 지식산업센터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건물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특징을 보실 텐데요. 좋은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을 보게 되면 도어 투 시스템, 그리고 최고 6m의 층고, 전면 발코니 제공 등, 또 드라이브 시스템으로 인해서 어떤 주차에 대한 편리함, 그리고 보시는 대로 들어와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적인 수리산을 조망할 수 있는 휴게 공간까지, 그리고 전용 셔틀 버스 지원까지 모든 건물의 특징에 있어서 지식산업센터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지식산업센터의 예상 가격 분석을 말씀드릴 텐데요. 자, 지식산업센터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주택시장과 달리 대출, 레버리지 효과 자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상 매매가는 1억 2,100만 원이고요. 임대가는 보증금 440만 원에 월 44만 원. 대출금이 최대 70에서 80%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대출금을 9,680만 원을 활용할 경우엔 실투자금을 군포 당정동 지식센터를 만나볼 수 있는 실투자금은 1,98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